정영돈 씨입니다. 햇살 좋은 실록의 오후와 웃음이 넘치는 가정의 달 아시지? 이 두 어린이의 고한 운명은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잔인한 운명? 먼저 모처럼만의 집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온 하늘이네 가족. 하늘이네. 엄마 아빠랑 놀러 다니니까 좋아? 아유, 이렇게 좋아하는데 다들 놀러 나오지도 못하고. 하늘아, 엄마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유, 맞벌이 하시니까 바쁘니까. 이들 부부는 맞벌이 터라 이렇게 아이와 함께 외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 재밌어? 네. 좋아? 우리 하늘이 아빠랑 뭐 먹을까? 딸이 이뻐, 딸이 이뻐. 나 목말라. 어우, 우리 하늘이 목말라? 아. 물 줄까? 아니, 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래, 아빠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이런 하늘인데 참 근데, 다르네요. 당신은 여기 있어, 금방 살아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자, 가자! 신이란 하늘이는 벌써 저만치 뛰어나갔고 이렇게 근처 가게로 향한 이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고릅니다. 아, 맛있겠다. 그리고 하늘이 아빠가 계산을 하고 뒤돌아서는데. 하늘아. 아이고. 어머나. 하늘아.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하늘이. 오, 이 귀한 딸. 엄청 빠른데요? 잠깐 살려. 혹시 엄마를 찾아 먼저 돌아갔나 싶어 불이 나게 아내가 있는 장소로 뛰어가 보는데. 여보, 하늘이. 하늘이 안 왔어? 하늘이 아까 당신이랑 갔잖아요. 왜요? 하늘이 없어졌어요? 아니, 계산하고 돌아서니까 애가 없잖아. 난 당신한테 먼저 왔나 싶어서. 하늘이 정말 잘못 있었는데. 어떡해. 어떡해. 그렇지만 하늘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하늘아. 당신 절로 가봐요. 나 지금 저쪽 갈 테니까. 부부는 그렇게 딸 하늘이를 찾아 한참 동안 공원 주변을 이잡듯 샅샅이 뒤져봤지만 그들은 끝내 아이를 찾을 수 없었고. 하늘이 많죠. 그렇죠. 결국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늘이를 찾지 못한 채 지독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온 기훈 엄마. 기훈아, 오늘은 먼데까지 가니까 엄마 손 꼭 잡아야 돼? 안 그러면 길 잃어버린단 말이야. 어? 알았지? 네. 귀여워. 아, 근데 이 근처 같은데. 몸도 무거운 데다가 초행길이라 그런지 약속 장소를 찾는 게 영 쉽지 않던 기훈 엄마는 우연히 마음에 드는 구두를 발견하고 잠깐 한눈을 팔게 되는데 설마. 때마침 만나기로 한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 수민아. 근처에 다 온 거 같은데. 지금 같은 곳에서 10분째 뺑뺑 돌고 있다. 친구에게 길 설명을 자세히 듣고 나니 이제 약속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게 된 그녀. 네. 여기였네. 기훈아, 가자. 어디 갔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기훈이의 자취는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고 놀란 엄마는 만삭의 몸으로 곧장 기훈이를 찾아 헤맸지만 기훈이 역시 그렇게 7년이란 세월 동안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잠깐 한눈판 사이 아이를 잃고 가슴에 사무치는 피멍이 되는 어린이 실종 사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엔 8,602명, 2008년엔 무려 9,470명의 아이들이 실종되었지만 그중 대다수는 다행히도 부모의 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실종됐던 아이는 당시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평생에 걸친 심각한 상처가 되어 인격장애가 생기고 특히 몇몇 아이들은 가족과 기약 없는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실종 어린이는 3시간 안에 못 찾으면 3일이 걸리고 3일 안에 못 찾으면 석 달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럼 위에 두 사례처럼 아이가 사라진 것을 금세 발견하고 부모가 곧장 찾아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특성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유독 활동성이 강해 종의 번쩍 서의 번쩍 빠르게 움직이는 데다가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아 관심 가는 것을 보면 위험 여부를 떠나 맹렬하게 집중하고 심지어 앞뒤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6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어. 아, 잠깐만. 이렇게 잠시만, 조금만, 10분만 가만히 기다리라는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전혀 소용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를 잃어버리고 당황한 아이들은 단순한 어떤 행동 패턴으로 움직이고, 놀랍게도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이 특성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라진 아이를 쉽게 찾지 못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사라진 아이를 금세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실종 어린이들의 단순한 이 행동 패턴은 무엇일까요? 충격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들, 실종 아동들 찾기가 이렇게 힘들군요. 자,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단순한 행동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아,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부모님들이 저 있었어요. 예, 잃어버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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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 잃어버렸어요. 나도 시장에서. 아, 저도 한번 어릴 때 저를 어머님께서 한 잃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예. 얼마 만에 찾아온 날? 한 2시간인가 3시간만에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예. 다행이네요. 근데 가만히 계셨대요, 저희 어머님은. 어? 아, 그 다시 돌아왔답니까? 예. 제가 왜 그러면서. 대니 씨? 예. 저희 어머님이 저를 찾은 사건을 본인에게 정답처럼 얘기해요. 왜? 그러면 왜?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아,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찾으려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주변을 배회하거나 돌아다니지 마시고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게 그 잃어버렸던 그 장소에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잠깐만, 아이들의 패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엄마의 패턴 얘기하는 거지? 아. 무슨 경우야? 아이들의 패턴 얘기 좀 해요. 아이들의 패턴. 아니,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나와야지, 현이. 아이들의 패턴은 아이들이 제가 사실 이건 제가 경험했던 건데 저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두운 곳에 가서 구석에서 울었어요. 아, 그래요? 구석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못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정답은 아이들이 구석에 가서 숨어 있는 날. 정답.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하는 행동 패턴은 바로 먹을 것을 쫓아가는 경향이다. 오! 본인 얘기를 왜? 사실 현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먹을 것에 대한 집념으로 인해서 들고 다니는 음식이나 이런 액세서리에 혹해서 쫓아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니, 아까 아이스크림을 아빠가 쥐고 있었는데 먹을 걸 등지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더 큰 아이스크림을. 더 큰 아이스크림이죠. 아, 소프트 아이스크림인 거야. 네. 오, 비싼 거. 그래, 더 비싼 거 본 거야. 알겠습니다. 음식을 쫓아다니는 어린이들의 패턴 때문에 실종 어린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좀 틀렸으니까요. 간단하게 그냥 예. 아주 쉬운 걸로. 예. 자꾸 움직인다. 어디로? 그거 좋아! 네. 좋아. 아이들은 자꾸 어딘가로 움직인다. 어딘가로.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봤어요. 수학여행, 소풍. 항상 아이들은 높은 것을 좋아해요. 내가 왕이다. 내가 킹이다. 내가 세상의 정상에 서 있다. 그래서 이 단적인 예로 수학여행 갈 때 아이들은 가장 높은 뒷자리에